자, 오늘 안전 관련 자격 응시자 수가 역대 기록을 갱신했다라는 뉴스 기사 보도입니다. 영상보다 이 텍스트 글로 좀더 빠르게 보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신 다음에 카페 클릭 통해서 봐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특히나 이제 그 안전 관련 자격증 중에서도 뭐 인간 공학 기사 응시자 수가 전년 대비 158% 이상 증가했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아무튼 안전 관련된 자격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응시자 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는 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안전보건 관련해서 국가 자격 응시 인원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중대재해법상 보건관리자로 선임될 자격이 주어지는 인간공학기사의 응시자 수가 전년 대비 150% 이상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6월 27일 2023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현황을 담은 2024년 국가기술자격 통계 연보를 발간했고, 자, 이번 그 연보에서 2023년 공단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기관에서 시행한 국가기술자격 548개 종목의 통계가 수록이 됐는데, 공단 같은 경우에는 84년 이후로 이 통계 정보를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 이 국가기술자격 검정형 필기시험 및 과정형 자격의 응시자 수가 총 231만 7,887명으로 전년 대비 약 10%가 증가를 했다는 점이고, 자격 취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75만 499명으로 전년 대비 1.5%가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아무튼 75년도부터 2013년까지 국가기술 자격 취득자가 총 3,300만 명 정도 된다는 내용이고, 자격 등급별 응시 인원 같은 경우는 기능사가 40.7%로 가장 많았고, 기사가 23.5%, 그다음에 서비스가 22.5%, 산업기사가 11.1%, 기술사가 1.1%, 기능자 1.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기사 등급 응시 인원은 2019년 39만 명 정도에서 약 54만 명 정도로 작년 23%가 지금 최근 5년 동안 증가해서 역대 최고 응시 인원을 기록했다는 점이고요. 연령별 응시 인원을 보면은 취업을 주로 하는 20대 분들이 가장 많았고, 다음 30대, 특히 50대 이상의 수험자가 전년 대비 22% 약 증가해서 역대 최다 응시 인원을 갱신했다는 정보예요. 50대 이상이 많이 응시하는 자격은 지게차 운전 기능사, 한식 조리 기능사, 전기 기능사 순이었고요. 60대 이상 분들은 조경 기능사를 많이 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뉴스 기사 보도입니다. 자, 아무튼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시가 되면서 안전관리 관련 자격증의 인기가 굉장히 증가를 했는데, 보시면은 지금 아까 뭐 처음에 말했던 뉴스 기사랑 비슷합니다. 158% 증가했다는 점과 더불어서 여기 보시면 2017년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인간공학기사도 보건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게 되면서 점차 근로자 응시가 증가했고, 2021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관리자의 배치 강화됐고, 지난해부터 시행회차도 연 2회에서 연 3회로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자, 등급별 역대 최고 응시 인원을 기록한 자격은 주로 안전 관련 종목이었는데, 보시면은 기술사 등급, 소방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기능장 등급, 위험물기능장, 가스기능장, 에너지관리기능장, 기사 등급,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산업기사 등급에서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전기기능사 등이 해당이 됐고요. 안전관력이 아닌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능사로 등급으로 지게차 운전기능사였다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안전 관련된 자격 응시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뉴스 기사를 좀 가져와서 설명을 드려봤고요. 비전공자인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산업기사나 기사 응시자 조건이 안 되시는 비전공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응시 자격을 빠르게 갖출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코칭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대표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시거나 영상 하단에 있는 상담 채널을 통해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협찬 부분도 있습니다. 챗GPT가 굉장히 핫하죠. 챗GPT 무료 강좌와 더불어서 취업에 도움될 만한 자격증 강좌도 무료 수강할 수 있게 도움드리고 있고요.
또 내일 배운 카드도 굉장히 많이 발급받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자세한 거는 영상 하단의 설명글 링크 참고해서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